안녕. 나는 연세대학교 23학번 경영학과 박상미라고 해. 현역 때 국어 4, 수학 3, 영어 2, 사탐 각각 3, 5 등급이었고 재수해서 올 1로 꿈에 그리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이야. 학통 3등급에서 미적 1등급으로 올린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과목이기도 해. 수학 점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 쭉 오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20점씩 떨어질 때도 있고 뭔가 아무런 점수 변화가 없다가도 쭉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 현역 때 수학에서 69점을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재수 초반에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수학 62점을 받았거든. 현역 때보다 더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쇼크를 받았던 적이 있어. 재수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날 모두 100분위가 99였지만 그 사이에 등락이 정말 많았어. 어려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 모래주머니 효과를 내고자 했고 실제로 평가원 때 30분씩은 남았던 것 같아. 시간 내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하면서 머리 쓰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풀어낸 방식을 정리를 했어. 그 정리한 것들을 다른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계속해서 읽어주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해독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 직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떨리는 환경에서 여러 번 모의고사를 쳐보는 거야. 내가 원래 독서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어느 날 교실에서 쳐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교실에서 치니까 아이디어도 갑자기 안 나고 실수도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건데 내가 교실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긴장감에 익숙해지고자 그 교실에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치렀고 그 결과 그 긴장감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 것 같아. 일단 두 가지 알파벳을 사용했어. F랑 A를 사용했는데 F는 피드백의 약자이고 A는 액시던트의 약자야. 내가 못 풀어낸 문제에 필요했던 문제 풀이법이나 풀어냈더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그건 모두 F에 정리해주었어.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세나 행동강령 같은 것들도 다 F에 정리해주었고 실수들은 전부 A로 정리해주었어. 사소한 계산 실수도 정리해주었어. 그리고 사진과 같이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보라색 볼펜을 들고 이렇게 적어주었어. 색 볼펜을 써야지 나중에 찾아볼 때 눈에 더 잘 띄거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나중에 꼭 노트에 옮겨주었어. 이렇게 해보니까 재수 첫 모고 62점, 두 번째 모의고사 78점, 그리고 세 번째 모의고사에서 85점으로 깔끔한 성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어. 물론 그 사이에서도 등락이 많긴 했는데 이 노트를 통해서 내 수학 내공 그리고 국어 내공도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 나만의 핑크노트야. 핑크노트가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들고 왔어. 여기에 내 모든 문제풀이 노하우들이 적혀있고 모두 나에게 최적화된 문제풀이법이야. 그리고 행동강령도 여기에 적어놓았어. 그냥 모든 국어, 수학 노하우들이 다 여기에 적혀있다고 생각하면 돼. 뭔가를 까먹어도 이 노트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노트가 있어서 난 항상 든든했어. 그리고 나는 일부러 대화하는 말투, 재미있는 말투로 작성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스스로 힐링도 되더라고. 나만의 암기 꿀팁이야. 이런 말투로 쓰다 보니까 계속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고 그 결과 성적 상승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 여기 사진 보면 문제 유형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렇게 구어체로 차근차근 정리해보았어. 본격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멘트도 몇 개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느낌표가 되게 많은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는 느낌표를 항상 붙여주었던 것 같아. 다들 그렇겠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가장 속상했어. 그럴 때마다 난 항상 내 자신을 세뇌시켰던 것 같아. 이 점수는 나에게 교훈을 주는 점수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교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점수는 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밑거름이다. 어차피 수능 때 잘 볼 거야. 최고점을 찍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세뇌를 했어. 우울해하고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슬퍼하되 최대한 짧게 하고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
바로 MP3야. 내가 고3 때 노래 듣겠다고 사놓고서는 안 들었던 거거든. 근데 재수 때이 MP3가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어. 주변 소리 신경 안 쓰고 공부하기 좋았고, 휴대폰처럼 유튜브나 아이쇼핑처럼 딴짓을 안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여자아이돌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 MP3에 있는 곡중 80%가 여자아이돌 노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근데 여자아이돌 노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가 있어서 국어랑 영어 풀 때에는 아예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을 풀때 정말 많이 들었어. 댄스 음악을 들으면 내적으로 신이 엄청 나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수학 문제를 풀수 있었어.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나는 수능 2주 전부터는 일체 음악을 듣지 않았어. 국어 시간에 음악이 생각날까 봐 걱정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찾지 않게 된것 같아. 같은 공부를 해도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올바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 중요한 거는 수능 성적이니까 현재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낮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잘 나오는 그 성적들이 수능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낮다고 해서 그게 수능날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딱 중간 점검이라고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또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여기는 보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험 생활도 청춘일지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름답게 너의 수험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심심할 때내 칼럼 자주 읽어줘. 그럼 안녕.